강릉시청 축구단이 내셔널리그에 마지막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내년 시즌에는 K3 리그에 편입돼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 이후에는 리그 참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셔널리그 시즌 내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강릉시청 축구단.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상대인 경주 한수원을 누르고 통합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내셔널리그는 없어지면서 강릉시청은 내셔널리그의 마지막 우승팀이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현재 K리그 1부터 6부, 7부까지 계열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내셔널리그 팀들을 내년 시즌부터 K3 리그에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세미 프로리그인 K3 리그에 참여하려면 축구팀을 법인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강릉시청의 경우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협회가 내년 시즌까지는 법인 설립 조건을 유예해주기로 해 강릉시청의 K3 리그 참가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내년에 다시도 내셔널리그 팀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저희 시 축구부도 K3 리그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일단 내년 시즌에는 K3 리그에 뛰는 것이 확정됐지만 그 다음 시즌부터는 결정된 게 없는 상태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축구팀 해체까지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게 되어야 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장은 어려우니까 내년까지 이제 유예를 기간을 드린 거고요. 그때 가서 안된 팀들에 대한 이제 심의가 또다 따로 열리겠죠. 한편 장기적으로 승강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K3 리그에서 강릉시청이 계속 뛰게 된다면 강원FC와의 강릉 더비도 성사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